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강의가 많이 늘어나면서 칠판에 대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비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특허 기술이 무려 8개나 집약된 그야말로 전자칠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 바로 노트비전인데요. 55인치 대화면 LED TV에 USB 케이블과 HDMI를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노트비전의 다양한 기능을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노트비전은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전자칠판입니다. 먼저 터치 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비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화면 하단 중앙에 세 가지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 가운데에 있는 윈도우 로고 버튼을 터치하면 터치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웹서핑에서 스크롤을 통해 내렸다 올렸다를 하실 수 있고요. 버튼 클릭도 물론 가능합니다. 웹에서 지도를 볼 때 멀티터치를 이용해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도 가능하고요. 이미지의 회전도 가능합니다. 일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전자칠판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 붙어있는 펜을 이용하면 노트비전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 옆에 있는 판사 모드를 눌러볼까요? 판사 모드는 말 그대로 칠판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칠판의 색상은 파란색, 노란색 등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의 색상도 흰색, 검정색, 빨간색 등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통적인 칠판의 색상인 녹색과 흰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의 굵기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스타일 역시 선택 가능합니다. 각종 도형도 판서가 가능합니다. 이 개체 툴로는 각 개체를 이동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칠판 지우개 모양은요, 옛날 주번이 생각나는 커서로 수동 삭제 역시 가능합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전자칠판의 매력입니다. 단순히 판서만 가능하다면 전자칠판의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PDF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칠판에 이미지를 붙인 것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역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동영상은 이렇게 크기와 각도를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서도 역시 가능하니까 정말 입체적인 강의가 가능하겠죠? 좀 어렵다고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는요, 제가 직접 수능 영어 문제를 풀이한다는 가정하에 단계별로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가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걸로 불러오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플러스 버튼으로 확대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문제도 양옆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에다가 저는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진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해파리를 불러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도 불러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불러오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위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종 조작이 가능한 툴바는 오른쪽으로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판서를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저는 이렇게 판서를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입체적인 강의를 할 수 있죠? 이런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효과적인 강의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좌측에 이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좌측에 라이브러리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손쉽게 빠른 페이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에서의 페이지처럼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 순서를 바꿀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다중칠판 기능은 여기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다중칠판이 생겨나게 됩니다. 강의를 하시다 보면 내용이 많아서 자꾸 지웠다가 썼다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곱 가지의 칠판을 한꺼번에 쓰실 수가 있으니까 굳이 지웠다가 반복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칠판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 모드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시작하고 프리젠테이션 PP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상자가 뜬 게 보이시나요?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리젠테이션을 하시게 되면 레이저 포인터나 마우스로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 노트 비전은 프리젠테이션에도 역시 판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각종 도형으로도 판서가 가능하니까 강조하기에도 너무나 좋겠죠? 이 외에도 물론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사진과 동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입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끝나면 좀 서운하겠죠? 이 노트 비전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판서한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보통 촬영 장비가 부족해서 화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기능인데요. 네, 오른쪽 녹화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포맷과 사이즈, 프레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나오는 오디오까지 기록이 가능하니까 강의를 마치고 한 번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노트 비전은 55인치 LED TV의 넓은 면적과 강력한 판서 기능으로 강의,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각종 인터넷 강의,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그리고 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노트 비전. 이제는 강의도 스마트해져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 비전과 함께한 저는 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